여기 패션 근육인 거 아시죠, 여러분? 목이 진짜 가야 돼. 여러분, 진짜 저 믿고 한 번만. 최대로 많이 먹어본 게 그럼. 나 X병. 미친. 얘랑 있잖아? 항상 내 예상대로 흘러가는 건 단 한 번도 없어. 안녕하세요, 심으뜸입니다. 오늘의 힙합을 불러서 막걸리에 파전을 이제 한 판 하려다가 팬이 커져서 지금 이렇게 됐고요. 희재를 위해서 특별히 지금 해창 막걸리를 세팅해놨거든요. 진짜 해창이 표현으로는 에르메스급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 9도, 그 다음에 10도. 그리고 이거 진짜 구하기 힘들거든요. 우리 희재를 위해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. 오늘은 희재를 위한 한 상을 차려보도록 할게요. 빨리 와. 알겠습니다. 안녕하세요, 여러분. 또 힙합입니다. 또바비, 또바비. 와, 대박. 내가 먹고 싶은 거 진짜 다 시켜줬네. 이제 힙합 때문에 오는 거 좀 편하죠? 네, 너무 제 친정 같아요. 친정이 있어 본 적이 없으나. 아니, 근데 지금 하나 썰이 있어. 어제 이제 희재가 축구할 사람 모이라고 해서 모였는데 그게 메인이 아니었던 거야. 나는 축구 끝나고 당연하지. 예약을 해놓은 데가 있대. 갔더니 중식집이야. 소주 뭐 4병에 뭐 맥주 뭐 4-5병에 소주 4병밖에 안 마셨어? 고량... 아, 소주 6병이었다. 어. 소주 6병에 고량주를 또 주셔서 고량주로 끝냈는데 이거보다 더 많이 먹었어. 그래서 내가 어제 배가 찢어질 것 같은 상황에서 집에 갔거든. 그래서 오늘 저는 약간 소식자 모드로 거들도록 하겠습니다. 아, 그러면 오늘 안 드시는 건 다이어트네요? 아니, 조금 먹기는 할 건데. 아, 그럼 너무 저요. 땡큐죠. 근데 그거 잔 우리 술... 아! 아, 이거 잔이야? 나 이거 뼈통인 줄 알았어. 소식자, 대식자의 이제 술잔. 와, 제가 이렇게 막걸리 마셔본 건 생일주밖에 없거든요? 오늘 마치 생일인 것처럼. 와... 오! 기다려야 돼, 기다려야 돼. 아니. 죄송해요, 제가 할까요? 나보다 이거 나. 얼마나 흔든 거야, 언니? 나 좀 많이 흔들었어. 어떻게 흔들어야 되냐면 약간 이렇게 이걸로 다시 해봐봐. 애기 잡듯이 이런 식으로. 거의 다 섞여있는데, 근데? 그럼 그거 해줘. 어, 이게 되겠다. 오! 안 된다. 약간 바보 같아, 우리 둘 다. 매트와 매트 같아요? 근데 이거 거의 화산인데? 이거 맞아, 이게? 아니. 이거 덜어내면 돼. 그래. 아, 한잔합시다. 아. 오랜만이에요. 어제 보고 또 만났지만. 네, 짠.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막걸리의 깊은 맛이랑 약간 진득한 맛이 최소 5배. 되게 풍미가 계속 올라와. 그러니까 우리도 뭐 러시안 스키 이런 거 있듯이 얘는 맨 마지막에 말한 고농축 에센스 같은 맞아. 느낌. 고농축이야. 약간 건더기가 씹히는 느낌이 날듯말듯 하면서 되게 부드럽게 진한 맛이거든? 와, 근데 이 피자도 너무 맛있다. 맛있지? 너무 맛있다. 이게 아메리칸 파전 아니겠습니까? 그러니까 막걸리 파전 너무 식상해서 피자 시켜달라 했거든요? 그냥 줘? 이거요? 어. 맛있지? 진짜 맛있다. 우리가 오늘 술 막걸리 마시는 걸 알고 있네. 아, 근데 따뜻해야 돼. 이거 좀 있다, 이게. 아, 근데 원래 술 먹방 한 적 있어, 언니 채널에서? 대놓고 술 먹방 한 적은 없는 것 같아. 이제부터 운동 채널입니다. 여기 패션 근육인 거 아시죠, 여러분? 저희 스윙바 MT 가가지고 상위권, 하위권 있으면 하위권이에요. 근데 저, 내가 제 다음이에요. 내가 종이 인형은 이겼어. 안녕, 힙합 심으뜸이야. 아, 짱이야. 어디 이거 언제 다 먹었어? 맛있어. 세창 사랑해요. 웃긴 게 으뜸하니 맛있게. 저는 죽을 때까지 자이네 옆에 붙어 있을 거예요. 맛있는 거 먹으려고 이런 거. 근데 제가 여기서 얘기할게요. 저는 평생 자이네 옆을 떠나지 않을 거예요. 옆에 있으면 너무 진짜. 웃기려. 그래서 지금 너 오기 전에 아, 월말 먹방을 좌이자랑 심으뜸 편으로 하나 그냥 기획을 해서 그렇다. 만들까 해서 너가 그냥 이 주간에 땡기는 거를 마지막 그렇다. 주간에 주면은 이렇게 세팅을 하는 거지. 그러니까 나는 뭐 안 해. 나는 촬영하고 얘 쫓아다니는 거야. 아니, 그런 거 어때? 그냥 계절별로 이게 있잖아. 제철 음식이. 어. 그런 거에 어울리는 술 페어링에서 너무 좋아. 근데 내가 좀 잡을 수 있는 게 나 통합하면서 지방 진짜 가까이 그러니까 근데 얘 전국구라니까? 이게 이미 데이터가 많이 좀 많이 쌓였거든요, 제 자신이. 그래서 내가 안 친한 동네 가면 난 일단 얘한테 카톡을 해. 진짜 존경해. 6살 많은 동생이지만 6살 적은 동생이지만 이 먹는 거에 있어서는 진짜 짠. 나 소식자, 소식자. 아니, 근데 얘랑 있잖아? 10시간 동안 먹을 수 있어. 저희 이번에 MT 갔는데 진짜 12시간 먹었어, 12시간. 아, 12시간 아닌데, 솔직히 14시간 먹었네. 아니, 우리 한 2시부터 먹었으니까. 얘랑 있잖아? 항상 내 예상대로 흘러가는 건 단 한 번도 없어. 왜냐면 첫 끼부터 과식을 해. 그 뭐야, 닭볶음탕 집에 갔는데 난 그때 술 먹을 줄 몰랐거든. 여기 진짜 가야 돼, 여러분.
진짜 저 믿고 한 번만 서울에서 한 시간밖에 안 걸려. 강남에서 한 시간 걸리는 명산 쉼터 가든이라는 곳인데 진짜 거기 앞에 계곡도 있고 너무 좋았어. 우리 팀의 잘 먹는 애는 이렇게야. 나다랑 예연이 거의 안 먹고 중간에 깡미랑 일주어터가 있고 위에 우리 둘이 있는 거지. 이만큼 세숫대야로 닭볶음탕이 두 개 나왔는데 이제 아, 우리가 딱 가운데 앉았어요. 아. 이 둘이 여기 시무튼 저희 앞 우린 양쪽 멀티플레이요. 제가 학창시절에 수요미 집계를 따라한다고 수요일마다 모이는 모임이에요. 한국 친구들이랑? 아니 어, 국가... 한국 그 한 다섯 명. 내 전 남친도 있어. 어머. 항상 막걸리를 마셨는데 막걸리 어떻게 마시더라? 주전자에다가 막걸리 하나랑 소주 차비스 빨간 뚜껑 알죠? 오리지널. 그걸 섞어요. 그때 19도 넘을 텐데 19도? 아니요 그때 어 19도 21도인가 19도인가 다음날이 없어 모레야 너, 모레 너는 그래. 최대로 많이 먹어본 게 그럼 나 10병 미친놈 이게 10병을 저는 좀 속이 급해서 2시간 안에 막 4병 먹고 그냥 가는 이런 생각이거든. 10병은 좀 천천히 막 1시간에 1병 이렇게 해서 10병. 비주얼은 비슷한데? 어 비주얼은 비슷해. 이 정도만? 좀 더 진한 느낌이 겉으로는 보여도 좀 더 약간 그냥 색깔이? 응. 색깔 좀 더 진한 느낌? 어? 아닌데? 더 연하지? 어, 덜 걸쭉한데? 밑에 가라앉아 있는 거 아니야? 어머! 어떡해. 어, 근데 맛이 좀 달라. 좀 더 시큼한 느낌인데, 나는? 난 이게 더 좋다. 막걸리가 12도면 두 배거든요, 보통 막걸리에. 그러네. 언니 숙취 없어? 나 없어. 나 궁금해. 너 어제 정도 먹으면 숙취 있어, 없어? 나는 1년에 숙취가 한 번 있을 것 같다. 아니 저는 숙취가 없어요. 내가 하나의 팁을 알려주자면 나는 술 먹고 집 가서 술을 약간 깨고 자. 그러면 다음날 너무 멀끔하게 일어나는 거지. 그 라면으로 해장하고 잘 때도 있고 뭐 아이스크림 먹을 때도 있고 저는 약간 주사가 저도 이렇게 해장을 하고 자야지 하는데 가는 도중에 뭔가 시켜요. 예를 들어 짬뽕 한동안 꽂힌 걸 짬뽕을 맨날 시켰는데 항상 아침에 시키려고 하려 눈 뜨면 배달을 시켜놓고 아침에 나갈 때 봐. 그럼 나갈 때 보면 난 집 들을 때까지 못 한 거야. 그러면 이미 얘는 부러뜨려가지고 못 먹어. 그래서 내가 이거를 주변 친한 언니한테 얘기했더니 희야 그럼 다음부터 좀 정신 차리고 짬뽕 밥을 시키래. 내가 그 뒤부터 짬뽕 밥을 시키더라고. 그러면 아침에 봐도 아 이거 이따 갔다 와서 데워먹으면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야. 요즘에는 못 빠진 음식 있어요? 요즘은 햄버거를 그렇게 시키더라고요. 햄버거? 네. 어디 거? 사이버 아 그 맘스터치. 맘스터치 맛있지. 나 어저께도 먹었어. 어제도? 응. 어제? 먹고 잤더라고. 한번 꽂힌 걸. 눈 떠보니까 껍질이 있던데? 기가 막힌다. 18도. 아니 진짜 걸쭉한 게 다르다. 와 되게 섞인 게 다 보인다 이게. 어, 우리 이렇게 이거는 그래. 고급스러우니까 그래. 약간 소주처럼 약간 예의를 갖추는 느낌으로 히브뜸 히밥의 월간 먹방을 위하여 위하여 오 확실히 진하다. 어 진짜 맛있다. 와 아니 걸쭉함이 달라. 네? 18도면 환상이? 알아? 소주보다 높은 거야. 그러네. 소주가 16.5도야 점점 높아지는 도수가 느껴지나요? 근데 막 엄청 느끼진 않아요. 이게 맞아. 어, 맛은 막... 왜냐면 약간 일맥상통한 그 베이스가 있어. 9도부터 18도면 두 배 뛴 거잖아. 근데 두 배 뛴다고 안 느껴져. 엄청 큰 차이보다는 이건 약간 취향 차이인 것 같아. 맞아. 좀 술이 약하면은 9도 드시는 게 맞고. 근데 솔직히 해창은 9도도 너무 맛있어. 어. 너무 깊이가 달라. 아 그래서 아 그거 여쭤봐야 되는데 구독자 여러분들께 저희가 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약간 식도락 이런 여행지를 약간 추천받고 싶어가지고 예를 들어 대하철이야. 그럼 대하를 여기서 먹는 것보다 그 산지 그 소금구이 딱 해가지고 팍 뛰면서 바다 보이고 아, 희재랑 먹으면 희재가 새우 다 까줄 것 같아. 아, 마포 야바 우리 나 마포치노 해주잖아. 나 마포치노 하는 거 내가 알아봤어. 내가 똥손은 아니야. 뭔가를 만들 시간이 없어서 그렇지. 히브뜸이 히밥에게 바치는 마포치노. 내가 이거 먹고 싶다고 했거든요. 자 희재씨 마포치노 한번 드셔보세요. 와 감사합니다. 와 진짜 마포치노예요. 잘 먹겠습니다. 아 원샷 됐어. 와 진짜 맛있지? 원샷 진짜 맛있어. 그래 우유 마시는 거 같지? 응. 아 너무 웃긴데? 그럼 나 진짜 진짜 한 번만 부탁해야 돼? 어 이걸로 마포치노 하지 말고 완전 가능. 쌉 가능. 자 선물입니다. 와 이거 인사도 찍어야 되나? 진짜 달렸어. 해창이 말아주는 해창 마포치노 먹어보겠습니다. 짠! 같이 해요. 이거 약간 라임 좋다. 짠! 제발 끊어드셔.
언니. 제 맛있어? 어. 한입 마셔보세요. 뿌듯해. 장수랑 달라요? 네, 완전 달라요. 그 일단 점성부터 다르고. 근데 진짜 맛있다. 스프 먹는 느낌이요. 그 거품이 약간 진짜 되게 부드럽게 들어간다. 그치? 나 이따 오늘 다 먹었네? 다 먹었어? 다 먹었어? 아주 다 먹었어 그냥. 근데 이거 진짜 진하다. 주조장 출고가 11만 원이야. 써있어. 다른 회사가 더 올라가요. 와. 감사합니다. 히브뜸 채널, 히브뜸 채널. 저 자주 불러주세요. 저 벌써 22만 원 먹었어요. 아이고 좋아. 술만. 나 내 술 어디였지? 소식한다 그러고 가시켰어. 우리 지금 이제 제일 맛있었던 클레 피자가 왔으니까 이걸 한 점씩 약간 디저트로 먹으면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. 너네도 이거 한 점씩 먹어. 아 제발 드세요. 와, 진짜. 잘 먹겠어요. 맛있다. 이렇게 후식을 피자로 끝내봤고요. 음? 우리 희재 씨 어떻게 만족스러운지가 궁금합니다. 아 아니 저는 이렇게 구하기 힘든 해창 막걸리를 도수별로 또 준비해서 너무 감동이었고요. 특히 18도는 비싼 걸 또 못 구하는데 이걸 구해주신 우리 히브뜸 채널 너무 감사하고 걸맞는 안주들을 또 이렇게 주문시켜서 감사하고 저도 으뜸언니 옆을 안 벗어날 거예요. 일방통행이 아니라 쌍방통행이다. 앞으로도 밥심코미 네.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. 다음에는 또 다른 월말 먹방으로. 좋아요. 네. 그러면 저희는 다음에 또 봐요. 저희는 2차 하러 가볼게요. 네, 안녕.